안녕하세요. 마찡이에요. 골뱅이 무침 시작할게요. 식초는 2큰술 넣어주세요. 간장은 3큰술 넣어주세요. 물엿은 2큰술 넣어주고요. 매실청은 1큰술 넣어주세요. 맛술 1큰술 넣어주고 참기름도 1큰술 그리고 깨를 넣어주고요. 소금간은 매우 조금 해주세요. 고춧가루는 4큰술, 매운 거 싫어하시면 살짝 가담하세요. 다진 마늘 1큰술, 고추장 3큰술, 그리고 쉑쉑쉑쉑 잘 섞어주세요. 이러면 양념장이 되는데 여기에 골뱅이 캔물 3분의 1컵 넣어주면 훨씬 더 맛있고 걸쭉하게 됩니다. 진미채 한 줌 사용할게요. 여기도 골뱅이 캔물 3분의 1 정도 넣고 잘 비벼주세요. 5분 동안 재워주고요. 그 다음에 무기가 혹시 남았을까봐 꽉 짠 진미채 아까 양념장에 넣고 준비한 야채들 넣어주세요. 집에 있는 야채 무엇이든 괜찮아요. 저는 오이, 양파, 당근 그리고 잘 비벼주세요. 야채에서 물이 나오지 않게 살살살살 비벼주시는 게 중요해요. 다 비벼졌으면 골뱅이를 마지막에 넣어주세요. 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살살살살 묻혀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골뱅이가 맛있게 잘 묻었으면 이제 접시에 담을 건데 소면을 먼저 삶아서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다이어트식으로 드실 거면 소면 삶지 마세요. 탄수화물이 늘어납니다. 지금까지 마쟁이였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